안녕하세요. 팔레온고 문장리의 판변TV의 박환규 변호사입니다. 2022년 5월 19일자 팔레온고 민사 공공임대주택과 강행규정 사건입니다. 선고일은 2022년 3월 31일이고 사건 번호는 2022-265-171 판결입니다. 팔레온고 요지는 다음과 같고요. 이 영상 보시고 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팔레온고 원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사건은 이제 양수금 사건이고요. 원고는 이제 새마을금고입니다. 피고는 토지주택공사 이제 상고를 했는데 파기 환송돼서 결국 주택공사가 승소한 사건이죠. 내용 보시죠. A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. 이 사람은 피고로부터 공공임대주택을 임차한 사람입니다. 그래서 이제 보증금 1,500만 원을 내고 이제 임대주택에 살고 있었죠. 그런데 이제 A가 새마을금고로부터 700만 원을 대출을 받습니다. 그 대출을 받으면서 이 700만 원 중에 이거 임차보증금 1,500만 원 중에 910만 원을 원고에게 양도하고, 그러니까 담보 목적으로 양도하고, 원고의 승낙 없이는 재계약을 하지 않겠다고 약정을 합니다. 그러니까 재계약을 하지 않아야 보증금을 이제 돌려받을 수 있고, 돌려받으면 그 중에 910만 원은 이제 그 새마을금고가 받아갈 수 있는 거죠. 그런데 A가, 재계약을 안 하겠다는 약속을 깨고, 피고와 재계약을 체결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새마을금고 입장에서는 재계약을 해버리니까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죠. 이제 지금 A는 돈이나 돈이 없으니까 채무를 안 갚고 보증금을 찾아야 되는데 A가 재계약을 계속 해버리면 보증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계속 이제 이자만 쌓이고 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. 근데 문제는 이렇습니다. 이게 공공주택 임대주택의 보증금을 양도하면서 재계약 불가 약정을 맺었을 경우에 이 불가 약정의 효력이 과연 있느냐? 그래서 결국은 뭐 통상적으로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는 뭐 그런 거뭐 계약을 못하게 할 수도 있죠. 그런데 과연 이 공공임대주택의 보증금 양도하면서는 모자 불가약정 할수 있느냐?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데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 법령이나 표준임대계약서에 각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해제, 해지,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있고 임대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없다.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의 특징입니다. 임대인은 법에 정하거나 표준 임대계약서에 있는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갱신 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. 이게 이제 공공임대이기 때문에 이런 게 되는 거죠. 따라서 이 공공임대이기 때문에 이런 계약 갱신 거절을 할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규정들은 다 강행 규정이라는 겁니다. 따라서 이거에 배치되는 합의는 효력이 없게 되죠. 따라서 새마을금고, 그러니까 임차인이 재계약했다고 해서 그것을 뭐 강행규정하고 달리 재계약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. 결국은 새마을금고는 이게 계속 재계약이 되는 한은 보증금을 받아갈 방법이 없게 됩니다. 결국 원고는 임대차가 종료되어야 보증금을 받아갈 수 있는데 담보권 실행이 되지가 않습니다. 재계약이 계속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고 무담보 대출을 받게 되는 거고 결국은 이 공공임대주택은 강행규정이 많습니다. 특히 요즘 공공임대주택에 관한 판례가 최근에 뭐 연달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 공공임대주택에 관련해서는 특히 계약 갱신 거절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거절 그 기간 뭐 이런 것들은 뭐 분쟁도 다수 있고 또 임대주택이 공공임대주택에 최근에 이제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분쟁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